2022년 6월 19일 밤 12시 26분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트레이드역에서 점검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나스닥 좀 오르긴 했는데 가상화폐 쪽이 지금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고 이더리움도 지금 뭐 이슈가 좀 있고 해서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크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월요일 날 뭐 우리나라 장은 더욱 더 안 좋으니까 나스닥이나 뭐 다우든 이런 뭐 이틀 정도 연속 올라줘야 좀 반응이 오는 게 요즘 트렌드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FMC에서 이제 빅스텝으로 간다 그래서 0.7 올렸는데 올릴 예정이죠. 올릴 예정이고 이제 금리 역전 될 거고요. 7월 달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 투자 심리 더 안 좋아지니까 코스닥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되겠네요. 내일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지금 나토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쪽 가서 이제 뭐 발언할 텐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뭐 이런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토가 러시아를 그 방어하기 위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러시아를 뭐 쳐내기 위한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대립 쪽으로 가는 곳이고 좀 우리 또 한미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러시아랑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아무리 교류가 많다고 해도 중국 교역량도 꽤 되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잘 풀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나중에 러시아랑 어느 정도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계가 호전되더라도 조금 꼬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나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가 정신없겠지만 나중에 또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중국도 좀 애매하고 뭐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꽤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많이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제 국가적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뭐가 좀 많았네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도 몇 개 하고 하이브 한번 떨어졌는데. 사실 그 제이홉이라는 그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7월 달에 이제 개인 헤드라이너 뭐 그 헤드라이너네요. 그 공연의 최고 메인으로서는 뭐 개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BTS 활동이랑 이게 그래서 단기 하루 이틀이라 상관없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잠정 중단을 했죠. 그 예전에 그 20년의 온이라는 곡 있죠. 막 그 대규모로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고 막 했던 그 뮤직비디오 있는데 그게 원래는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나왔다는 뭐 얘기가 뭐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BTS 잠정 중단 얘기를 해서 엄청 손절 바로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하한가 시작 안 해서 마이너스 10이 됐는데 총 마이너스 한 30% 정도? 네, 뭐 이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펜오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LNG,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사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조선 쪽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판도 살짝 내림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조선 쪽 중국 관세 철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지금 어차피 정치적인 이유를 안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철강 가격 낮아지면서 조선주들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유가 내려가면 또 뭐 해양 플랜트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메탄올. 요게 사실은 더 친환경에서 가깝기 때문에 LNG도 사실은 친환경까지는 아니고 지금보단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거쳐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이랑 중국이랑도 합작해서 또 조선 쪽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NG 쪽 수주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물 플러스라서 STX랑 이렇게 추매했고 15일날 바로 정리했어요. 추매한 거 현금 거의 다 썼는데 다행히 매도를 했고 SM라이프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와서 다행히 또 하이브 손절한 거를 좀 메꿨습니다. YG 플러스도 이제 하이브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그 굿즈 판매 같은 거 하는데 공연 같은 게 이제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BTS 굿즈가 많은데 그 이제 판매가 양이 줄 거기 때문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빅뱅도 요즘 살짝 좀 애매하죠. 그 해체는 아닌데 해체 분위기이고 BTS도 사실 뭐 해체는 아니지만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거의 단체 그룹이 활동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천도 이제 얼마 안 되는 건데 장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10주밖에 안 됐긴 했지만 정리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사도 괜찮은 가격이긴 해요. 지금 나중에 상승 나오면 다시 3,000원까지 또 가겠죠. 때 되면. 그리고 이제 스위트홈 시즌 2, 3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좀 올라가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올해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됩니다. 지금 매우 좋은 가격이고요. 요거 나토 정상 회담 요게 좀 나중에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거나 러시아랑 좋아졌는데 한국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요건 또 좀 길게 봐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고 LNG가 드디어 3,000억 넘었는데 사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카타르 취소됐거든요. 그 취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SK온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SOFC 이쪽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은 거.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VI가 상승 하락 동시에 나왔고요. 그 다음날 16일도 상승이 1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SM 라이프가 단타치기는 좀 좋은 곳이긴 해서 다행히 뭐 수익 좀 냈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가 이게 점검 이상 다행히 이게 발사 안 돼서 다행인데 일주일 안에 안 하면 장마가 있기 때문에 좀 몇 달 더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소프트 이런 거 다행인 건 메타버스 쪽 계속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STX 키스트 STX는 중간에 그 장 빠져가지고 뺐고요. 금요일날만도 추매했고요. 키스트는 8,000원대 초반에 했는데 7,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더 사도 됩니다. 삼성전자도 좀 샀고요. 6만 초반 62,000원 정도 혹은 뭐 배당 받고 살짝 반등 나올 때 탁 털고 나올 예정이고 만도도 추매를 했고요. 금요일도 또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더 산 거죠. 그리고 이제 한전 요거 매각도 하고 가격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전기 가격 제가 선거 이후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면 단기 급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GS 이런 게 있고 GS에서 지금 참고로 나중에 GS에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요거 제한전선 원래 이게 나왔으면 좀 올라가도 될 텐데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졌고 YBM넷이 잠깐 올랐다. 그리고 이런 거 LNG 연료탱크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요거 런치플레이션 GS 리테일에 좋을 수 있다. 그리고 YG 엔터 그 하반기에 이제 일본 투어도 되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3분기 나올 거니까 YG 쪽은 3분기 되기 살짝 전에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솔로 활동 다른 친구들도 이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정부 국회에서 어떻게 또 군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면제해주는 대신 뭐 단체 활동 뭐 가끔씩이라도 뭐 이렇게 행사식으로 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뭔가 그 뭐 딜 할 때, 왜냐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 나라 대통령이 BTS 한번 와주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있다고도 해서, 이게 이제 문제는 군대 간 친구들이, 뭐 저도 군대 갔다 오긴 했지만 반발이 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정부가 20대 30대 남자들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저는 해도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뭐 클래식도 하는데 뭐 빌보드 1등은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CB 이런 거 대한항공에서 해서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됐다 가 있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14일 추매, 15일 시초가 정리. 다행히 한 뭐 1, 2%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먹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샀어요. 다행히 끝에 마지막에 좀 올라가지고 분봉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3,600, 4,000 정도 다시 정리할 예정인데, 3,600원 사실 찍었죠 한번. 저기 엔진 VI가 떠가지고 VI 떠도 안 움직였어요. 원래 같이 가는데 요즘 점점 같이 안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팔았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좀 더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또 하더라고요. 기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 12월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회사가 수익 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폴라리스 전에 나왔죠. 그냥 날린 건데, 호반건설은 단기간에 차익 매각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났고, 요게 됐으면 사실 상한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었는데 그냥 끝난 거죠. 네, 어쨌든 호반건설은 뭐 수익 살짝 내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됐고, STX는 마음이 아프죠. 네, 이 정도 빠졌는데 다행히 한 3천 얼마 샀더라? 3,500 초반인가 이 정도 샀던 것 같아요. 3,400 후반 아니면 3,500 초반에 산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3,600에 털어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4,000원까지는 또 안 갈 확률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좀 아직 뭐 거래량은 좀 미비한데, 3,800 정도? 그냥 요 정도에 매도하는 게, 3,800원 정도 찍으면 매도 한번 할 것 같고요. 추매한 거는 다시 또 빠지면 여기서 놀 것 같아요. 4,000까지 가는데 또 험난한 또 여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꺾이면, 이게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 저항 한번 밀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뚫어지면 4,200, 600 한번 노려보고, 이때 매도할 물량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요걸 또 그때 또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면서 버텨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LNG 수주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조선 쪽 이제 7월 말까지 RG 발급만 되면 수주 되겠죠. 여기도 이제 PK 밸브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데 아마 원자재 수입 때문은 아닐까. 왜냐면 흑자가 나온 기업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뜨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 공장 증설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도 있지 않을까. 아직 매출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아무튼 지금 가격이면 그냥 또 사시면 되니까, 매출은 늘 거기 때문에, 뭐 니켈 때문에, 지금 원자재 좋잖아요, 그죠? 니켈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한 24,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만 이상만 돼도 그 10년 내에는 최고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3만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건 좀 오버된 거고, 아무튼 뭐 계속 짧게 보면서 이제 대응할 예정이고, 증시 또 밀리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코로나 전보다 더 밀려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중공업 보겠습니다. 요거 좋은 거죠. 네. K조선은 이제 7월 말까지 RG 발급만 되면 여기 중공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유가가 좀 높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쪽 조금 뭐 혹시라도 더 이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된다면 이제 중공업도 기자재니까, 어쨌든 뭐 여기 한 3분기 2, 3분기 원래 5월 정도 예상했는데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카타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되고, 여기서 또 밀리면 한 여기 정도
하늘 거겠죠. 3,100까지는 안 올 것 같고 3,8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네. 나밍의 푸드 VI 자주 나왔고요. 푸드나무도 좀 VI 나와서 같이 가려나 뭐 해서 6월까지라고 했는데 중국 이번에 또 중국도 좀 그렇죠. 그래서 더 느려지지 않을까. 금요일 갭상승 후 음봉. 사실 여기가 음봉 네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거래량 좀 터지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지금 뭐 수급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슈가 식량 쪽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계속 단타하기 상당히 좀 이게 상당히 커요. 한 15% 20%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00원대 사서 한 1,600원 정도 매도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될 정도로 단타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긴 하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니면 사드 뭐 이런 거 터지면 바로 한가처럼 내려갈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어쨌든 이제 한 80% 정도 80%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데 나름 또 이 힘든 장이 효자 종목이긴 해서 요걸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6월 중에 푸드나무 제발 판매 뉴스 나오길 간절히 네 기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식량 쪽 이슈가 좀 있죠. 미국 지금 밀농사 올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기후변화 탓인데 그게 되면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한번 들고 가볼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날 15,000만 원 여기에 이제 이게 단할 수익으로 잡히긴 하고요. 뭐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봤는데 뭐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걸 굳이 꾸면서 뭐 할 그게 될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이제 싸이타운이 여기가 이제 아마 21일 사이클러 법원에서 뭐 기각되든 어떻게 되든 뭐 나오면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또 미뤄질 수 있는데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단알에 관련된 쪽 그 다음에 페이트 프로토콜 이게 이제 중간에 단알이 껴있는데 일단 최대한 뭐 정부에서 한 대로 맞춰는 간다고 하는데 이게 잘 풀려야 네 단알이며 페이코인이며 뭐 잘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단알보다는 페이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알 걸 정리했다가 혹시라도 페이코인 올라간 페이코인으로 살까도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 하거든요. 왜냐면 단알 올라가 봐야 뭐 며칠 올라가면 뭐 또 정지 뜰 테니까 네 아무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어쨌든 요게 잘 되면 단알 쪽도 살짝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있고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코넌인데 코넌도 사실 지금 계속 단타는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상승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이제 싸이타운 그 아마 항고 끝나고 결과 나오면 아마 그 사이콘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앱 연동 시킬 것 같아요. 앱 연동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좀 많은데 아무튼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단알은 저는 수익이라 뭐 상관없는데 이미 뭐 이 정도 가격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죠. 만약 페이 프로토콜 잘 되면 다시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뭐 기대하시면 되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혹시 악재 뜨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4,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풀리길 빌며 네. 유니슨 3,000원 정도까지 나중에 또 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2,900원 3,000원 그러니까 밑으로 좀 빠지면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데 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뚝뚝 한 이틀 정도 2-3일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밑골이 달리는 거 있죠.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살짝 밑골이긴 한데 이 정도보다는 더 안 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이 좀 애매해서 한 2,400원 정도
진짜 400, 500 정도, 이 정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900원, 3,000원 정도 사이에 정리, 추매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더 기다려야죠. 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한전선, 좀 애매합니다. 그죠? 뭐, 원래 애매한 가격이었고, 여기도 뭐 좀 살짝 애매한 가격. 그나마 좋은 거는, 여기 있었는데, 네, 요걸 여기다 해야 되는데, 요런 게 있었죠. 요런 거 좀 좋은 거니까, 뭐 장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도 뭐 2,0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거의 2,000원 부근까지 가잖아요. 그죠? 1,920, 2,000. 그니까 좀 밀리면 사서 2,000 부근에서 파셔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왜냐면 후방건설 돈줄이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아질 거고, 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선은 무조건, 좋아요. 네, 좋을 거예요. 나중에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2,000 초반, 요즘까지 왔죠? 와서, 매수, 사실은 저 2,300 부분에 샀어요. 2,300 부분 사서가지고, VR 뜰 때 정리, 아이고, 이렇게 나오냐? VR 뜰 때 정리했고요. VR 뜰 때가 아니라 VR 풀리고 나서, 이거 좀 올랐을 때, 수익은 많이 못 받고 2,500원대 정도. 예, 여기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요날도 사실 그 종가에 사서 살짝 수익 다시 볼까 했는데, 안 봤고요. 요날도, 이틀 한번 튀어줬기 때문에, 다시 또 튈 수는 있거든요. 지금 계속 매각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올 수는 있는데, 사실 거면 한 2,100원 정도 다시 오면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2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내려오면, 사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매각 이슈 나면 또 정리, 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500원부터, 여기 보시면 2,700원까지, 요 정도, 나눠서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바로 대응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YG 플러스는, 정리했어요. 네, BTS 활동 안 한다 그래서. 그리고, 하이브도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좀 빠졌는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왕 살 거면 요 정도 지금.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밑으로 사시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또 6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장 좋아지면, 또 아니면 게임주들 좋아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반기 또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올 건데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중요하니까, 뭐 월급 받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나눠서 사시면 돼요. 그 분할 그냥 그 보통 뭐 월급날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전 그것보다 뉴스 보면서 한국 증시 완전 뭐 검은 월요일, 뭐 검은 금요일 뜨면 그때 사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월급 때 사지 마시고, 왜냐 그때 상승장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포라비스 어쨌든 지금 뭐 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GS리테일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그냥 뭐 사시면 되죠. 네. 또 GS리테일 지금 행사 하죠. GS리테일 맥주 요기요에서 해서 배달 20원과 보유 하면은 맥주를 그 벌크로 하나 한 가지 같은 걸 이제 같은 맥주 4개를 7,000원 좀 비싼 거는 9,000원에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당 4개씩 살 수 있는데 요게 뭐 버드바이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더라? 아스트라인가요? 뭐 아무튼 호가든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눠서 사시면 싸게 사실 수 있고 주류로만은 단일로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블로그 보니까 추파춥스 하나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캐러멜이나 아니면 사탕, 껌 이런 거 하나 사시면 할인이 되니까 그리고 추가로 요기요 뭐죠 저기 페이코 하면 추가 할인 된다고 합니다. 5%인가 10%인가 네, 이런 거 꿀팁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도 6월 달에 좀 사람들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요런 행사를 좀 몇 번 해주면 또 요기요 같은 것도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또 뭐 기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가격 자체는 지금 뭐 이렇습니다. 저평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배당 주니까 그냥 사시면 되죠. 네. 그리고 키스트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왜냐면 제가 STX 사느라고. 사도 됩니다. 네 정도. 8,700원이 요때 한번 걸렸었죠. 8,300, 7,000. 요까지 보고 단기로 올라갔다가 꺾일 거 대충 보고 한 8,700원 이 정도까지 매수해서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한 8,9천 만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장 좋아질 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되고, 어차피 내년까지 봐야 되니까, 내년 별들에게 물어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추매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급등이 잘 안 나오고 무뎌요. 상당히 좀 무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천천히 매수하고 하시더라도 박스권 같은 걸로 잠깐 수익내고, 그 다음에 완전 하락할 때, 하락 뭐 이렇게 쭈쭈쭉 나오고 반등 살짝 나올 때 뭐 사서 잠깐 먹고 나오고 이 정도가 좋고요. 지금은 드라마는 찍고 있겠지만 한 내년 상반기 예정이긴 한데 뭐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사시면 되고, 만원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적자입니다. 항상 적자. 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금 이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돌아오면 뭔가 발표하려나, 뭐 암 인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3년 안에는 M&A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시면 되고, 지금 뭐 이 정도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3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사시면 돼요. 그냥 네, 많이 빠져야 뭐 4만 5만원? 네 이 정도. 네, 많이 빠지면 진짜 많이.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5만 8천원 정도까지, 뭐 5만 2천원까지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막 5만 8천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가격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샀어요. 저도 매수했고, 어쨌든 뭐 길게 보는 건 아니고, 저는 M&A 이슈 보실 거면 한 몇 년, 1, 2년 기다리시면 되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좀 올라가요. 연말에 보통 여기는 조금 다른가, 좀 지나서 올랐는데, 보통 연말에 좀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배당 있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뭐 약수익 내고 나갈 건데, 웬만하면 그 좀 비중 크신 분들은 12월 정도, 뭐 아니면 1, 2월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때 뭐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 배당을 많이 주니까. 분기 배당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만도, 여기도 샀다가 5만원 초반이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샀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만도 그래서 또 샀죠. 네, 또 샀고, 추매한 거는 이제 5만원에서 정리할 거고, 금요일날 추매한 거, 뭐 나머지는 5만 한 2-3천원 정도, 그리고 5만 5천원 가면 예전에 5만 1천원대 샀던 거 또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뭐 한 달 안에 현대차 뭐 공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만도도 배당 주지 않나 싶은데, 그죠? 만도 배당 주지 않나요? 아무튼 뭐 만도도 뭐 좋은 회사니까, 뭐 차트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죠. 근데 나쁘진 않은 위치, 5만 5천원, 6천원까지는. 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노리고 그냥 사셔도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대한제분이 한창은 오르는데 대한제분이 왜 안 오르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 테마 쪽 몰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맥주도 뭐 콤표도 팔리고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텍스턴 좀 더 빠지면 살 거고, 아시아나는 조만간 또 이제 잘 풀리면 그 대한항공 쪽이랑 어쨌든 합병할 거기 때문에 그때 급등 나올 거라 잘 보셔야 돼요. 현대해상 뭐 좀 빠졌죠. 빠져봐야 뭐 어느 정도 또 깊은 위치고, FN 가이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사줘도 크게 지장 없는 위치. 화천기계도 팔았지만 2800원인데 팔았는데, 지금 정도면 뭐 사도 괜찮습니다. 2400원 정도까지 빠지니까 2300-400원 온다 그러면 사서 그냥 버텼다가 또 칠 때 버리시면 돼요. 또 매출은 잘 나오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평가 종목이에요. 뭐 여기도 전기값 올린다고 확정되면 오르겠죠.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다시 폭락. 왜냐하면 악성 매물 많을 거기 때문에. 경남
여기 자회사 중에 그 콘돔 가지고 있는 그 파는 회사 있는데, 그 중 콘돔 파는 회사 그 온승이 두창 때문에 그 뭐 정액에서 뭐 유출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반응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툭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살짝 입질이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해서 장난치기 좋을 위치긴 합니다. 네. 그리고 헬릭이 최근에 꽤 좋아요. 상승세 꽤 괜찮고, CU. 네. 그리고 SNS 좀 빠졌는데, 살짝 좀 더 빠지면, 매수해서 다시 한번 탄력 놀이. 태양열 쪽, 사실 미국 쪽 많이 늘릴 거고, 중국도 늘리고, 유럽도 늘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화석연료 그 효율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건 좀 비싸서 그렇지. 아무튼 효율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태양광 꼭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튀어졌고, EVS 정도 전기 쪽, 전기차 뭐 이런 요기 때문에 좀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월요일날 좀 살 거예요. 67,000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 사도 됩니다. 그냥 막 사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 어느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매출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리고 한국 카본은 그래도 좀 괜찮았고, 네, 좀 반응 좀 나왔고, 비코 좀 빠졌는데 만원 아래 그냥 사도 괜찮다. 그리고 네, 요건 둘 그냥 보고 있고 나중에 뛸 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는 군면제 혹시라도 뜨는 거 뉴스 빨리 보면 매수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좀 올라가는 중, 스맥은 꽤 잘 버텨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